우리 오늘 마가복음 1장을 어떻게든 마치겠습니다. 지금 1장만 8번째인데 오늘은 하여간 1장을 끝내겠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은 그 첫 장에 담아진 내용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오늘 나병 환자를 깨끗이 하신 사건이 우리 인생사에 도대체 무슨 메시지가 있나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지난주에 청중이 몰려다닐 때마다 일부러 그 자리를 피하죠. 그래서 한적한 곳, 한적한 시간으로 주님과 아버지와 깊은 개인적인 교제와 만남을 더 견고케 하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광야라고도 얘기를 하고 광야의 시간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살다가 조금은 분주한 그 군중의 시간을 피해서 광야의 시간을 가져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주 필요합니다. 바쁠수록 더 광야의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데 2013년도 우리 3.1교회 최고의 사진 한 편을 제가 소개를 해드릴 테니까 영상을 좀 보십시오. 이 사실입니다. 기억나시죠? 예, 표지 모델로도 나왔던 아기 사진인데 저는 이 아기를 누군지도 모르고 어느 집 아기인지 이름도 몰라요. 그런데 이제 세례를 주는데 갑자기 아기가 손을 맞잡더니 이 표정은 보통 내공이 아니에요. 이게 아니 정말입니다. 이게 평소에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 갑자기 이런 자세가 나오질 않아요. 예. 이 아이는 틀림없이 한적한 시간에 한적한 장소에서 예, 사진을 좀 거둬도 되겠습니다. 근데 이 사진이 지금 이렇게 액자가 돼가지고 교인들 사이에 돌아다니는 것 같아요. 제가 지난 주일 저녁에 예배 마치고 주차장에 내려가니까 어느 집사님이 창문을 똑똑 두들겨 여기서 내려보니까 이 아기 사진 그 액자를 만들어서 두 개를 주시더라고요. 근데 아기 아빠가 아니에요. 전혀 다른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사진을 제 이제 안방 책상 위에다가 또 건너방 책상 위에 두 군데로 이렇게 놓고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그 아기를 보는 거예요. 정신이 산만스러울 때마다 그 아기를 보는 거예요. 얼마나 순수한 태도입니까? 예수님이 평생을 걸쳐서 이런 시간을 가장 소중히 여기셨습니다. 그런데 청중들은 그 예수님을 또 수색해서 찾아다닙니다. 이유는 하나예요.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피로를 쫓아서 예수님을 찾아요. 자, 이때 40절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무릎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자, 여기 나병 환자가 등장을 하죠. 여러분, 나병을 이제 요즘은 한센병이라 그러지. 한센이라는 말은 사람 이름입니다. 한센이라는 분이 그 병의 원인들을 연구하고 규명했다 해서 아마 후대에 이 나병 환자를 또는 한센병으로 규정을 한 것 같습니다. 어떤 번역성경에는 이미 한센병이라고 명시된 데도 있어요. 근데 이제 개혁개정에는 옛날에는 문둥병으로 표시를 하다가 인권단체에서 좀 많은 그 시비가 있어서 용어가 조금 개선이 되긴 했죠. 우리나라에도 이 나병 환자들이 모여 사는 섬이 있죠. 굉장히 그 슬픈 이야기가 많이 남아있는 섬인데 원래는 그 소록도라는 섬은 일제시대 때 일제강점기 때 일본 사람들이 일본 군대가 그 거리에 돌아다니는 나환자들을 강제로 모아서 섬에다가 거의 격리시키는 차원에서 소록도 섬이 탄생을 했죠. 그 후에도 여러 곳에 격리 마을이 있었습니다. 근데 후에 점점 이 병 자체가 많이 없어지면서 이제 소록도에만 그 흔적이 지금 남아져 있죠.
근데 여러분 여기 마석 쪽에 가다 보면 제가 그 교회 이름은 조금 말하기가 거북스러운데 그런 환자들과 환자들의 가족만 출석하는 교회가 따로 있습니다. 제가 그 교회 가서 한 두 차례 집회를 했던 적이 있어요. 정말 교인들이 앉아있는데 그 흔적들이 얼굴에 그대로 묻어있습니다. 그런 교회들이 가끔 우리 한국 전역에 한 몇 군데 흩어져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교회가 마석 쪽에 가다가 그 언덕방에 꽤 이쁘게 지은 그런 교회입니다. 거기 이제 담임 목사님이 제 학부 친구이기도 합니다. 청이 있어서 한번 가서 이제 집회를 했더니 그 다음에 또 한번 오라 그래서 또 가서 이제 두 차례에 걸쳐 집회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 나병은 그 자손들에게까지 많은 참 고통과 아픔을 주죠. 근데 나병의 특징이 뭡니까? 나병의 특징은 신경세포가 파괴가 돼서 무감각해진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어느 글을 읽다가, 혹시 그 다미안 신부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분은 1840년에 벨기에에서 태어나죠. 이분은 그 별명이 나환자들의 사도입니다. 1865년에, 그러니까 나이가 25대군요. 하와이 군도에 나병 환자들이 급격히 늘어나자 감염된 그 환자들을 직접 돌보기 위해서 몰로이카 섬으로 들어갑니다. 그곳으로 옮겨진 나환자들의 그 참상을 전해들은 이 다미안 신부는 본격적으로 33살의 나이로 예수님과 같은 나이네요. 그 섬에 들어가서 완전히 거주를 시작하게 되죠. 그리고 12년 동안 나병 환자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매일매일 그들이 죽어가는 모습, 또 살이 짓 뭉개지는 모습, 눈썹이 빠지는 건 보통이고 손가락 마디가 떨어져 나가고 이런 끔찍한 참상들을 눈으로 보면서 매일 관을 만들어요. 뚝딱뚝딱 거리면서 관을 만듭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따뜻한 물을 데워서 목욕을 좀 오랜만에 하려고 물을 데워서 들고 옮기다가 그 뜨거운 물을 그만 발에다가 떨구게 됩니다. 그때 깜짝 놀라요. 이 신부는 아차 싶으면서 이 몸이 무너지는 충격을 겪습니다. 분명 펄펄 끓는 뜨거운 물이 발등에 부어졌는데 뜨겁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미 자기도 그 한센병에 감염이 된 겁니다. 그렇게 이 신부는 죽어가죠. 제일 유명한 말이 뭐냐 하면 그 섬의 나환자들이 이 신부를 향해서 이런 얘기를 남깁니다. 아마 하나님은 당신 같은 인간이었을 겁니다. 그 신부를 보고 하나님은 당신 같은 인간이었을 겁니다. 인간으로서 들을 수 있는 최고의 찬사죠. 그만큼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는 나환자는 지금도 한 천만 명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엔 의외로 이 나환자에 대한 기록과 이야기가 구약서부터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합니다. 자, 이 한센병이 갖는 가장 병의 특징 중에 하나가 무감각증이에요. 아파야 되는데 통증이 없다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끊어져서 갖게 되는 영적인 상태. 분명히 죽은 줄 깨달아야 되는데 죽은 줄 모르고 있는 인간의 상태를 가장 잘 설명하는 질병이 나환자병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대표적인 인물이 큰 용사로 불리웠던 장군 하나가 등장을 하죠. 그는 성경에 보면 큰 용사로 등장을 합니다. 한 나라의 권력을 가진 자예요. 그 밑에는 엄청난 군대가 있어요. 그런데 이 큰 용사에게 문둥병이 걸려 있습니다.
이것은 전형적인 인간의 모습이에요. 오늘 그 나병 환자가 여기 예수님의 발 앞에 꿇어 엎드려 있습니다. 그런데 사복음서가 이 환자의 꿇어 엎드린 이 태도를 조금씩 미세하게 다르게 조명을 합니다. 그냥 간단간단하게 제가 소개를 해드릴 테니까 들으십시오. 마가복음에서는 꿇어 엎드려 이렇게 묘사를 했어요. 그리고 마태복음에서는 절하여 가로되 이렇게 묘사를 했어요. 그리고 누가복음은 그냥 엎드려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자, 종합해보면 이런 뜻이 됩니다. 매우 가까운 거리에서 예수님에게 엎드려 간구했다는 말이 됩니다. 자, 이 태도를 이렇게 자세히 규명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다시요. 매우 가까운 거리에서 예수님에게 엎드려 간구했다는 말이 돼요. 그러면 이 광경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는 두 가지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첫째, 그 당시 사회 통념과 유대인들의 율법 규정상 왜 이 환자는 격리되지 않고 군중 속에 끼어 있을 수 있었고 더더군다나 정통 유대인인 예수님 앞에 가까이 올 수 있었을까? 이걸 물어야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레위기서에 보면 레위기서 13장을 한번 띄워줄까요? 13장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 나병이 들었거든 그를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10절도 있으면 좀 띄워주시겠어요? 10절 그냥 우리가 찾겠습니다. 자, 레위기 13장 제가 한 절만 부탁을 해가지고 방송실에서 한 절만 소개를 했는데 우리 직접 찾으십시다. 힘든 거 아니니까. 자, 10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피부에 흰 점이 듣고 털이 휘어지고 거기에 생살이 생겼으면 이는 그의 피부에 오랜 나병이라 제사장이 부정하다 할 것이요 그가 이미 부정하였은즉 가두어두지는 않을 것이며. 자, 보세요. 앞을 보세요. 11절 하반절에 보니까 나병이 발병됐다고 의심이 될 경우에는 제일 먼저 누구를 찾아가도록 되어 있죠? 제사장을 찾아가도록 되어 있어요. 모든 질병이 사실은 구약에도 의사가 있었기 때문에 누굴 찾아가야 맞습니까? 의사를 찾아가야 맞아요. 그런데 나병만은 이것이 천형이라는 의미 때문에 즉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징벌이라는 개념 때문에 나병만은 종교 지도자인 제사장을 찾아가도록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진단을 제사장에게 받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11절 이는 그의 피부에 오랜 나병이라 제사장이 부정하다 할 것이요 그가 이미 부정하였은즉 가두지는 않을 것이며. 자, 이게 무슨 소리인가 하면 이런 뜻입니다. 제사장이 이래 보고 아, 이 사람은 나병이 확실합니다 이렇게 판정이 되면 그를 더 이상 금고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가두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두지 않고 돌아다니는 나병 환자는 나병이 의심되는 사람입니까? 확실한 나병 환자입니까? 그렇죠.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다면 이 율법의 통념상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와 무릎 꿇은 이 환자는 확실한 나병 환자입니까? 나병일 수도 있는 유사병에 걸린 사람입니까? 확실한 나병 환자예요. 즉 나병이 갖는 상징이 뭐라고요? 여지가 없는 죄인이란 뜻입니다. 죽어가는데 그 통증을 모르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 완전한 나병 환자이기 때문에 격리되지 않고 원래 유대인들의 정통 율법은 아직 판정이 안 난 환자는 격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베너라는 영화에 보면 그 베너의 가족들이 나병 비슷한 병에 걸려가지고 계곡 같은데 격리되어 있죠. 그리고 음식도 멀리서 이게 옮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주고 또 빠져나오고 이런 풍경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완전히 나병이라고 제사장에 의해서 판정이 되거나 판정을 받은 환자는
가둬두지 않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닐 수 있었던 거예요. 즉 그 말은 마음대로 다닐 수 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완전한 나병으로 판명받은 환자라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십시다. 두 번째 질문이에요. 두 번째 질문이 뭐냐면 그러면 이 나병 환자는 어떻게 오늘 마가복음의 기록처럼 예수님에게 나와서 무릎을 꿇고 겸손한 태도로 나을 것을 구하게 되었을까? 오늘 본문을 좀 볼까요? 1장 41절, 40절서부터 보십시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과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자, 이건 분명 신앙 고백이에요. 그럼 이러한 믿음이 이 환자에겐 어떻게 생긴 걸까? 그래서 항상 복음서가 다양한 각도로 존재하는 이유가 이런 감추어진 표면에는 잘 나타나지 않는 이면의 이야기들을 다른 복음서가 해주기 때문에 복음서는 항상 조각을 맞추어서 입체적으로 읽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자, 우리 한 군데 찾습니다. 마태복음 8장 엽니다. 마태복음 8장 1절, 길지 않으니까 전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네, 예수께서 어디에서 내려오셨어요? 절 보세요. 바로 산에서 내려오셨어요. 근데 산에서 뭐하고 내려오셨죠? 마태복음 5장, 7장, 6장, 7장은 전부 무슨 책입니까? 유명한 산상설교입니다. 산에서 수많은 청중들을 모아놓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청중들에게 조근조근 하나하나 풀어주셨습니다. 그 청중 속에 이 환자가 끼어 있었어요. 성경을 좀 볼까요? 2절, 8장 2절. 1절부터 다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어떻게 했죠? 따라 내려왔어요. 그죠? 그리고 2절, 시작.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자, 이제 앞을 보세요. 이 나병 환자는 바로 예수님의 산상설교 중에 그 말씀을 듣고 있던 청중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맞죠? 그리고 예수님의 그 유명한 산상설교 천국의 윤리와 비밀의 말씀이 선포되고 가르쳐진 이후에 수많은 청중이 같이 따라 내려왔습니다. 그 청중 속에 이 환자가 있었어요. 자, 믿음은 어디서 생기는 겁니까? 들음에서 생기는 겁니다. 믿습니까? 이스라엘 군대가 가나안 땅에 진격을 해 들어왔을 때 모든 사람들이 대적을 하려고 칼을 들고 준비했지만 오직 한 사람만이 그 하나님의 군대를 받아들입니다. 누굽니까? 기생 라합입니다. 라합이 뭐라 그러죠? 너희에 관한 하나님의 소문을 내가 들었나니 상천하지의 하나님에 관한 소문을 들었다. 그 믿음이 어디서 생긴 거예요? 들음에서 생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예배 시간에 당장은 들리지 않을지라도 일단은 듣고 앉아있는 이 폼 자체가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이 듣고 앉아있는 폼 자체가 그게 깨달아지든 안 깨달아지든 그건 여러분 책임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하십니다. 적절한 타이밍에.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들은 말씀이 있어야 돼요. 아멘. 말씀을 자꾸 들어야 돼요. 들어야 그 말씀 자체에 싹이 나고 능력이 나고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언젠간 내 심령 속에 안착을 해서 어떤 순간에 하나님께서 푸드득 하고 그 말씀에 걸려들게 만드는 거예요. 아멘. 이 환자는 바로 예수님의 그 산상설교를 들은 후에 이분이라면 내 인생의 이 천연같은 인생의 짐을 내려놔 줄 수 있는 분이다. 체면, 염치,
다 내려놓고 달려든 겁니다. 원하신다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깨끗게 한다는 말은 치료의 용어가 아니에요. 이 말은 종교적 용어입니다. 즉, 이 환자는 예수 그리스도께 뭘 구한 겁니까? 단순히 고침을 받게 해달라는 치료의 목적으로 다가왔던 게 아니에요. 그래서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라는 말은 전형적인 의학 용어가 아니라 종교 용어예요. 즉, 자기 영적인 문제를 예수님 앞에 지금 가지고 나왔다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일반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자기들의 필요와 목적을 따라 그 예수님을 수색하고 다녔던 것처럼 그런 목적이 아니었어요. 자, 그런데 마가복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몇 절을 보시냐 하면 41절 보십시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자, 여러분, 예수님도 여기서 깨끗함을 받으라 그랬지 고침을 받으라 그랬어요? 고침을 받으라는 의학 용어를 쓰지 않았어요. 깨끗함을 받으라는 종교 용어를 썼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이 나환자가 끌고 온 인생의 핵심적인 문제가 뭔지를 알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한 가지 스스로 속는 일이 있어서는 안 돼요. 뭘까요? 여러분, 가끔가다가 소위 이제 기도 많이 하는 분들, 기도 많이 해야죠. 많은 기도의 양 속에서 많은 역사가 있습니다, 분명. 그런데 이걸 이렇게 오해해서는 안 돼요. 내가 기도 많이 했기 때문에 응답받았다라는 공식적인 개념으로 응답을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아멘. 기도 응답은 내가 기도 많이 한 시간의 양의 조건이 있지 않아요. 믿습니까? 항상 모든 기도 응답이라든지 우리 구원의 역사는 늘 그분의 자비와 불쌍히 여기심입니다. 믿습니까? 그것은 우리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기도 많이 했기 때문에 응답받았다라고 생각이 드는 사람은 아직도 그 기도는 율법적 기도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런 율법적 사고로 저 사람은 왜 고생을 할까? 기도 안 하니까. 기도 안 하잖아. 이렇게 함부로 이웃을 정죄하기가 쉬워지는 거예요. 이게 율법적 사고의 무서운 독소입니다. 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만 기초가 돼야 돼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예배를 드렸는데 얼마나 많이 기도를 했는데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예배를 드려야 돼요. 왜? 혹이라도 그분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오늘 이 나환자가 엎드려 간구하여 절했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왔기 때문에 보다 더 중요한 고침과 깨끗함에 정결케됨에 중요한 근거는 예수님의 불쌍히 여기심입니다. 자, 여기 성경을 잘 보세요. 어떤 표현이 있는가 하면 41절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이 원하셔야 돼요. 아멘. 인생 모든 만사가 주님이 원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리는 그분의 마음에 들게만 하면 돼요. 그분이 기뻐할 자리에만 머물러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그분이 가장 기뻐할 자리가 어디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예요. 할렐루야. 이 나환자도 결국은 모든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됩니까? 예수님 말씀 듣다가 산상에서 그 놀라운 누구도 설명하지 않았던 누구도 베풀어주지 않았던 하늘의 이야기를 듣다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보는 눈이 열린 거예요. 이분이다. 이분이야말로 내 인생에 그 고름이 질질 나는 누구도 손댈 수 없는 누구도 고칠 수 없는 누구도 깨끗하게 할 수 없는 인생의 깊은 이 고통을 이분이야말로 해결해 주실 분이다. 그리고 온 오욕과 염치를 무릅쓰고 예수님 무릎 앞에 꿇어 앉아서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주님 앞에 나왔는데 고쳐주시옵소서
그렇게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구하지 않았어요. 주님이 원하신다면 그분을 그리스도로 보았고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보았고 그분을 구주로 본 겁니다. 믿습니까? 이것이 무엇이 가져다 준 힘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가운데 그 안에 생성된 은혜의 믿음이었습니다. 믿습니까? 믿음은 어디서 자랍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자랍니다. 말씀은 예배 시간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성령님이 여러분들 인생 속에 매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3일 운동이 아주 중요한 운동이에요. 구약 석장, 신약 한 장 매일 읽어야 돼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모게야, 오늘은 내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오늘은 내가 좀 쉬었으면 좋겠다. 오늘은 나와 이렇게 동행하자. 매일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 성경을 또 보십시다. 42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어떻게 지죠? 깨끗하여 진지라. 자, 여기에 깨끗함이라는 말이 무려 세 번 이상 등장을 합니다. 깨끗하기를 원하나이다, 깨끗하다, 깨끗하다. 이게 아까 무슨 용어라고요? 의학용어입니까? 종교용어입니까? 종교용어입니다. 이건 의학용어가 아니에요. 왜? 이 병 자체가 인간의 영적인 상태를 고발하는 내용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이 고침받은 이 환자에게 뭘 설명하는가를 좀 보십시다. 자, 성경을 보십시다. 44절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네 몸을 누구에게 보이라고 되어 있죠? 의사에게?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에게 보이고 네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자, 모세가 명한 것이 있었어요. 나환자들에게 그것을 드리랍니다. 그게 뭘까요? 모세가 명한 것. 우리 성경을 또 찾아봐야 되겠죠? 오늘 마지막으로 찾는 성경입니다. 레위기 14장을 엽니다. 중요하니까 직접 찾겠습니다. 레위기 14장 1절서부터 교독합시다. 나환자가 정결케 되는 날 그 예식에 대해서 레위기 제사법에 상세하게 설명을 해놨어요. 저하고 한 절씩 천천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시작.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가 진찰할지니 그 환자가 있던 나병 환부가 나았으면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 두 마리와 백향목과 황색 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자, 4절에 보면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 몇 마리? 두 마리를 가져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5절 제사장은 또 명령하여 그 새 한 마리는 흐르는 물에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시작. 다른 새는 산채로 가져다가 백향목과 황색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의 피를 찍어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일곱 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들에 놓을지며 시작. 정결함을 받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니 그 후에 진영에 들어올 것이나 자기 장막 밖에 이래를 머물 것이. 같이 봅니다. 일곱째 날에 그는 모든 털을 밀되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을 다 밀고 그의 옷을 빨고 물을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아멘. 자, 이제 앞을 보십시오. 나병이 다 고침을 받았다 싶으면 나병 환자는 모세가 명한 것을 갖다 드려라 그랬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모세가 명한 것이 정확하게 설명되어 있어요. 우선 이제 복잡한 설명이 있는데 간단하게 새 두 마리를 가져가요. 그리고 한 마리는 잡아요. 어디서 잡죠? 질그릇 안에다가 잡아서 죽입니다. 그리고 그 피를 환부에다가 찍도록 돼 있어요. 그리고 정결하다 선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한 마리는 들에 어떻게 해요?
놔줘요. 자유를 줘요. 새 한 마리의 희생으로 한 마리는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이 새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얘기해요. 근데 그 죽음이 어디 안에서 죽죠? 질그릇 안에서. 이 질그릇은 누굽니까? 우리입니다. 우리 인생을 예레미야 선지자도 그렇고 뭐라고 묘사를 했죠? 질그릇 같은 인생. 볼품없는 인생.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나환자 같은 영적인 죽은 상태의 생명들을 위해서 이 땅에 질그릇 같은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마치 이 질그릇 안에 담아진 새처럼 한 마리가 되어 질그릇 안에서 죽어요. 그 죽음으로 한 마리 새는 하늘을 향해서 자유를 얻어 훨훨 날아갑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 한 마리 새는 누굽니까? 바로 우리를 묘사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아멘. 이것을 처절하게 시편 기자가 기막힌 아픔으로 서술한 노래 하나가 있어요. 진짜 마지막으로 84편 시편 시편 84편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주의 장막에 관한 사모하는 노래입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자 앞을 보세요. 참새도 뭘 얻어요? 제집을 얻어요. 우리는 원래 집이 없었어요. 돌아갈 집이 없었어요. 맞죠? 그런데 오늘 시인은 이 시편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나이다. 그러면 집도 없고 생명이 이어가는 생명이 자라가고 이어가고 번성하는 모습을 그려내고 있어요. 그런데 어디에서? 주의 제단에서. 여러분 제단은 뭐 하는 곳이에요? 누군가 대신 희생제물이 죽어지는 현장이 제단입니다. 여기 누가 죽을 자리입니까? 오셔서 그리스도가 죽을 자리예요. 그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우리는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는 은총을 누리는 겁니다. 이 모든 기초에는 누구의 죽음이 반드시 전제됩니까? 그리스도의 죽음이에요. 그래서 이 나환자는 깨끗함을 받고 구속의 은혜를 노래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는 살면서 항상 뼛속 깊이 내가 이렇게 그리스도의 아픈 죽음을 통해서 거기에서 피어난 새로운 자유함을 얻는 생명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또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십시다. 찬양합시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하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일이 주를 지내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다시 사신 왕의 영광 이 땅을 이주네 사랑의 권세는 주 앞에 무너져 생명과 진리의 주 권세 가장 높도다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마지막으로 한번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바로 그 나병 환자 같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질그릇 안에 오셔서 스스로 숨을 내어주시고 우리에게 한 마리의 새처럼 훨훨 영혼의 자유를 주셨습니다. 우리 평생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선교도 하고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드리는 겁니다. 이 한 주간 또 수많은 일들이 우리 앞에 맞닥뜨리지만은 우리가 담대하게 구속의 은혜를 누리는 주의 백성다웁게 당당히 승리하여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행복자로서는 승리의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또 내일부터 1박 2일 동안 우리 교육자들 신년 MT를 떠납니다. 좋은 교재와 또 새로운 아이디어와 또 양떼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또 우리 교육자들을 위해서 또 한 주간 교회를 위해서 우리 주여 부른 다음에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여 시간을 주시도록